반갑게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한마음으로 자주 독립을 기원한 분들을 모시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며 오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항일 애국지사 이석규 옹은 대표 인사말을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특별 예우금이 올해 전액 삭감됐다며 이전과 같이 환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국선열과 생존 애국지사를 예우한다는 뜻에서 종전과 같이 환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보상금은 지금처럼 지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모든 자녀, 손자녀를 위해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어 독립유공자 안장식이 국가의 충분한 예우 속에 품격 있게 진행되도록 장례와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송 의전을 격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 후손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보훈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오찬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 중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 로버트 안 씨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최